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6월 3일 발로란트 1주년 이벤트 총정리 영상입니다. 6월 2일은 발로란트가 출시한 지 1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날이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은 이벤트 요소를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 주었습니다. 야시장과 자선 세트, 에피소드 카드, 페스티벌, 1주년 이벤트 패스, 스쿼드 부스트, PC방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주년 기념 야시장 이벤트입니다. 발로란트 유저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랜덤 스킨 세일 이벤트입니다. 야시장 이벤트는 랜덤으로 등장하는 6종의 스킨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로 2월 3일부터 1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스킨을 뽑는 재미와 함께 새롭게 등장할 신규 콘텐츠 떡밥도 빠짐없이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6월 3일부터 8일에 진행하는 자선 세트 투표 이벤트입니다. 에피소드 3와 함께 등장할 러닝백 세트는 발로란트가 유저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킨들의 합작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로 특별한 점은 이번 역습 세트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저들이 직접 투표하여 스킨을 구성할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주었고 자선 세트로서 총기 스킨 수익금의 50%가 장식 상품 수익금의 100%가 사회공헌 펀드로 빠짐없이 모두 전달되는 취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2월 3일 기준으로 피스톨 부문은 약탈자 쉐리프가, SMG 부문은 볼륨원 스펙터가, 주총기 부문은 약탈자 벤달, 스나이퍼 부문은 아이온 오퍼레이터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피소드 플레이어 카드 이벤트입니다.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는 플레이어 카드 이벤트는 에피소드 1, 2, 3를 기리는 한정판 1주년 세트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6월 10일에 에피소드 1 카드는 별도의 드롭을 통해서, 에피소드 2 카드는 6월 15일에 특별한 프라임 게이밍 드롭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에피소드 3 플레이어 카드는 이후에 만나보실 1주년 이벤트 패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페스티벌 소개입니다. 올해 초 발로란트의 2021년이 축제 라이브 공연과 설치 미술 작품을 발로란트의 요원의 시점으로 중계되었던 WW 페스티벌이 발로란트 1주년 축제에 열기를 더해주기 위해 돌아왔다고 합니다. 6월 26일에 진행하는 WW 페스티벌은 새로운 헤드라이너를 포함해 여러 아티스트가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발로란트가 새롭게 선보이는 1주년 이벤트 패스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되는 1주년 이벤트 패스는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 패스로 에피소드 3의 플레이어 카드와 총기 장식 등 7단계의 1주년 한정 보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쿼드 부스트 이벤트입니다. 6월 23일부터 7월 26일에 만나볼 수 있는 스쿼드 부스트 이벤트는 사전 규정 파티원 수 곱하기 4%의 경험치 증가율로 최대 20%의 추가 경험치를 모든 게임 모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로, 이는 에피소드 3부터 적용될 발로란트 계정 레벨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한 시간에 대해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된 기능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PC방을 부탁해 이벤트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진행되는 PC방을 부탁해 이벤트는 유민상, 승우아빠, 이태준, 미라지님 등이 출연하는 콘텐츠로 발로란트가 설치되지 않은 PC방이 많아 곤혹을 겪은 유저들을 위해 별도한 내를 통하여 PC방 한판 챌린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22일에 진행하는 에피소드 3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경쟁전, 요원, 프리미엄 컨텐츠 팀이 직접 에피소드 3와 향후 발로란트 2주년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6월 22일 오전 2시에 트위치에서 진행됩니다.